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 준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빨간 주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준비한 거는 2차전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에 또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건이라고 얘기하겠죠.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가 배터리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거고, 왜 착수했느냐 보시면 차가 뭐 형체만 남을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양쪽에, 우리가 고속도로였는데, 차량이 통제되면서, 이에 따른 화재건에 대해서 배터리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얘기였고, 테슬라가 이제 대형 전기 트럭 세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것이 과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좀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해서 이만큼 타버렸다라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전기차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배터리 화재건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2차 전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우려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제 테슬라가 뭐 지금 국토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배터리를 다 공개해라, 그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끝까지 뭐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 그 뭐랄까요, 국토부에 그 자료는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종합해서 보면 우선은 지금 주요 배터리들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LG 에너솔루션, CATL이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 모델 Y 같은 경우에 파나소닉, LG 에너솔루션, CATL이 들어가고, 모델 X, 그럼 모델 S는 파나소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에는 어떤 제조사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현재 상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파나소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한테 악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물론, 현재 국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화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재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한 계기가 되면서 화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가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 모멘텀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지금까지 이제 국내 출시된 배터리들, 제조사들을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벤츠 EQE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중국산 배터리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했어요. 테슬라가 물론 현재 화재건에 대한 부분에서 배터리 조사가 착수됐지만, 최근에는 또 포르투갈에서도 화재가 나타났는데, 보면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저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의미를 좀둘수 있는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미세 내부 단락과 리튬 과다 척출, 그 다양한 불량 유형에 대한 분석, 그 이상 징후를 사진에 알림을 발송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주요 특징들을 보면 모듈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상 징후에 대한 검출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인 알고리즘화에 대한 고도화, 뭐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재권에 대해서는 좀더 제한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전기차는 화재다, 이런 등호가 지금 성립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재밌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전기차가 화재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고, 화재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에 대한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화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일종의 팩트에 대한 오류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10만 대당 화재가 하이브리드는 몇 건이 이루어졌고,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차는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474대 정도가 화재가 이루어졌고, 대신 일렉트릭, 전기차 같은 경우에 25대에 그쳤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화재가 이루어졌을 때 미디어에 대한 폭발적인 보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이 화재가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는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일부에 대한 왜곡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주는 표라고 봐요. 그래서 팩트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안전하고 일렉트릭은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전기차 모두 다 화재에 대한 위험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2차전지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영향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악재가 또 나왔던 것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보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2023년도 7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죠. 그러면서 IRA를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 그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정책 폐지를 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갈곳 없어진다, 그런 우려감들도 함께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뭐 지금 저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봐요.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가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부분들이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최근에는 또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씩 차츰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총이 빗나가면서, 총알이 빗나가면서 역사적인 사진이 이제 찍혔습니다. 그죠? 미국 국기가 뒤에 있고 트럼프가 손을 팍 이렇게 들고 있고, 와, 이그 사진만을 보면 우리가, 아, 이 무조건 이게 미국 대선은, 어차피 대선은 트럼프, 어데트가 또 한때는 엄청난 유행을 또 탔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좀 융합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 열리면서 와, 과연 트럼프의 기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감동을 상당히 누르고 있는, 감동 버튼을 지금 누르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이제 팀 월즈, 현재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네소타는 러스트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미네소타는 상당히 추운 지역이죠. 뭐 우리가 겨울에 눈이 뭐 제 키만큼 내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팀 월즈 그 부통령의 아들인데 ADHD,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돌발 행동을 또 연설 중에 했습니다. 팀 월즈가 얘기를 할 때 돌발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지금 SNS 사이에서는 상당한 뭐랄까 이제 감동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고별사를 하면서 막내딸을 안아줬죠.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눈물을 닦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여기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게 장남 보를 거론했다. 뭐 이게 우리는 그냥 보 바이든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장남 보 바이든이 과거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보 바이든이 암으로 또 먼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첫째 딸, 그리고 첫째 와이프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냈고, 심지어 첫째 딸은 12개월 때, 12개월인 13개월 이제 헷갈리는데, 그때 엄마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한 번씩 요즘 보면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이 헛소리 하는 부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곤 할 때 그 첫째 딸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 아, 이게 좀 바이든도 감동스러운 스토리라는 것을 좀 언론에서 좀 부각하는 양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든을 쫓아내야 된다, 그죠? 아, 이 사람 이제 많이 늙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노망 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도 들릴 정도였는데, 사실 이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훈출한 사람입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이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국회의원 바로 되기 전에, 이 바이든이 29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됐고, 그때 인터뷰 내용이 나는 최연소 대통령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최연소 대통령을 못하고 최고령 대통령이 된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50년 동안, 정말 50년을 했죠. 29살에 정치에 들어가서 현재 80살이 넘었으니까 나의 마음과 영혼, 열정을 미국에 쏟았다. 상원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젊었고 대통령을 계속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표현을 했습니다. 상원에 있을 때는 영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29살이 됐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더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언론의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항상 지지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감동을 주는, 실제로 이제 지지자들도 그 자리에서 우는 지지자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트럼프 사진을 보면서 와, 이거는 무조건 대선 트럼프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의 정치학자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 키워드들을 던지면서, 결국 가족, 연민, 감동,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이 바이든과 팀 월즈, 앞서 봤던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팀 월즈는 백인들한테 먹히는 또 키워드입니다. 해리스가 흑인 인도계다 보니까 오바마를 지지하던 그런 다인종에 대한 표들은 끌어올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코어층은 백인층이거든요. 백인 남성층에 대한 표를 깨기 위해서는 바이든과 그리고 팀 월즈의 활약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백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40대, 50대, 60대 가장들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감정, 책임감, 그것을 지금 미국 민주당은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움직이던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 해리스에 대한 전기차 정책을 보면, 기준 연비에 대한 기준을 상향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중소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내겠다. 근데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이게, 미시간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미시건, 요 단어는 반드시 보십시오.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해리스는 처음부터, 팀홀즈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런 IRA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팀홀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IRA의 핵심보다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A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지로 올라가면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결국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앞서 미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시간. 우리가 이 지도는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보면, 우리가 경협주라고 얘기하는, 미국 언론은 경협주라고 얘기하는 곳이, 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어디에 들어섰냐면, 요 라인으로 배터리 공장들이 요렇게 다 들어섭니다. 요 라인이 지금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라인들이에요. 인디애나, 오하이오, 여기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혼다나 니산, 그리고 뭐 벤츠, 또는 이제 BMW, 다 여기에 배터리 공장들이 이쪽에, 완성차 업체들도 이쪽에 다 들어섭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뭐예요? 요렇게 이 해안가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그죠?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되는 거고, 여기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요 내륙 쪽은 전기차 이슈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경합주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더 이런 IRA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러스트 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실제 2016년도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 보면 경합주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비등비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8월 중순으로 들어가면서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컨벤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돼요. 해리스만의 매력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바이든, 팀 월즈를 통한 가족애, 그리고 감동, 이런 부분을 뭉치면서 트럼프가 만들어냈던 기적을 지금은 조금씩 깨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더 당선이 된다면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그만큼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는 나타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은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파재권이 이루어지더라도 영향이 제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돼 가는 과정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악재는 호재로 바뀌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합주에 대한 현재까지는 득표율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자, 우리가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이런 남부 지역들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애리조나가 최근에 이제 조금 성향이 그 민주당 색으로 조금 바뀌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서울의 젊은층들이 경기도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러스트벨트 지역만을 가져간다면 뭐 선거는 이긴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이 러스트벨트 지역들에 대한 부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세 군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지역들이에요, 사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인물로는 존재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변화. 그것이 IRA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에 대한 부분의 정책들을 지지를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팀 월즈와 바이든에 대한 이런 가족애, 그리고 감동 키워드가 상당히 먹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보수적인 사회에서 흑인 여자 대통령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주당도 그런 감동 키워드로 조금씩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역대급 대선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모두 다 본다면 저는 지금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너무 하락한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씩 밖에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종목군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그룹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잠깐 가지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을 했는데 이제 분기 배당이죠. 분기 배당으로 2,000원, 2,500원 배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간 배당금 10,000원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배당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배당 얘기가 있습니다. 8월 9일 날 의결이 됐고, 그래서 그걸 8월 29일 날 지급하겠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 주가에 비하면 사실 2,500은 큰 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라면 우리가 이런 배당이 크게 이슈가 되기는 힘듭니다. 배당은 항상 11월 달, 12월 달 돼야지 이슈가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런 배당주들이 금융주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런 금융주들이 지금 주가가 얼마냐? 대부분 다 고가 권역으로 넘어갔어요. 고가 권역. 그렇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 우리가 작년에 삼성카드 28,000원, 29,000원, 8월 24일 그때 공약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카드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29,000원대 배당률이 8.9%에서 9.2%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배당률이 대단히 떨어지죠. 자, 대신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고가 권역이라면 지금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고가 권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적인 모멘텀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요번에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의 최정우 회장이 이번 3월 달까지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장인하 회장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현재 윤 정부와에 대한 코드가 맞게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절단에도 동행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주가 모멘텀도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현재까지에 대한 이 포스코 그룹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절반에 대한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철강 분야도 현재는 실적을 보시면 기저 효과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 조금씩 밖에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봤고, 나머지 이제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소폭 기저 효과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줄었는데, 2차 전지는 사실 연결 실적 전체로 봤을 때 포스코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런 포스코그룹도 2차 전지에 대한 리튬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과하게 하락했던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그룹 안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앞서서 들어왔던 3월 달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물량들이 지금 그만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관의 보유 물량도 더욱더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물량도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결국 주가와 수급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드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물량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었고, 대신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도 최근 들어서 유입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때마다 주가가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앞에서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더 붙어준다면 주가는 좀더 강한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물론 이제 중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IRA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주가에 대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런 IRA에 대한 우려감과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는 흐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솔루션도 보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도 지금 보면 바닥에서 조금씩 밖에 나가죠. 오늘 오히려 테슬라 화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면 저는 주가가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다는 것은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분.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들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뭐 공정 장비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뭐 금양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부터 다시 한번 더 주가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악재는 이미 좀더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낙폭과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기관 수급, 이세 가지가 주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더 돌려갈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악재는 저는 좀 제한된다. 제한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화재권이 계속 언론에, 매스컴에 노출이 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 상당히 불안할 수 있어요. 야, 내 2차 전지 어떡하지? 내 전기차 관련지 어떡하지? 뭐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아, 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럴 때 원래 위기와 기회, 위기와 기회는 뭐 손의 앞면과 뒷면과 마찬가지, 그냥 금방 또 뒤집혀질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 우리가 이번 달도 주가가 급락했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달려들었던 것이 큰 수익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지금도 전기차에 대한 악재 터지고 있는 거, 그래, 이거 또 넘길 수 있는 거야.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야. K배터리 기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화재로 인해서 주가 빠질 것 같았으면 진짜 빠졌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충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과충전이라든지 방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흔히 얘기할 때는 이제 전해질에 대한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전해질이 섞이면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전해질에 대한 밀도를 높이는 부분들, 그럼 이제 전고체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전고체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테마성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안 배터리,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안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시장에서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신소재에 대한 이슈가 좀더 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현재에 대한 악재들이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크게 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국내 반등이나 모멘텀이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 물량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죠. 사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뭐 실리콘 응급제 이슈라든지 또는 전국 공정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바뀌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났을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런 소재 업체들에 대한 기회가 다시 한번더 온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내 새로운 주도주도 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새로운 물결이 현재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아는 종목에서 새로운 뭔가에 대한 주도주 이슈가 붙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조금 잠잠하거든요.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뭐 열폭주 관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을 좀더 열어놓고 전기차 이슈가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